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하고 모토로이 예,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관은 둘이 이렇게 생겼죠. 예, 왼쪽이 모토로이고 오른쪽이 아이폰입니다. 크기는 서로 비슷하죠? 예, 비슷하고요. 겹쳐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예, 겹쳤을 때 이렇게 예, 거의 크기가 비슷하죠. 예, 크기가 서로 비슷합니다. 하고 예, 두께도 이렇게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두께도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라면은 아이폰은 모서리가 둥글게 예, 이쁘게 처리가 되어 있고 모토로이는 모서리가 각지게 약간 각지게 각그랜저처럼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외관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사진 한번 비교해보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한번 재생을 해보고요. 인터넷도 한번 서칭을 해보는 리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로이가 맨 처음에 받았을 때 되게 컸었는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아이폰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아이폰은 스위치를 누른 지 20초 정도 걸려서 화면이 나왔고요. 모토로이는 지금 35초, 36초로 지나고 있습니다. 40초로 넘겼고요. 예, 아이폰에 비해서 맨 처음 스위치를 켰을 때 시간 좀 걸리네요. 예, 완전히 화면이 나올 때까지. 예, 모토로이는 49초, 50초 정도 걸렸네요. 다시 슬림 모드로 가서요. 자, 상단에 예, 여기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락이 해제가 슬림 모드에서 빠져나오거든요. 자, 한번 락을 풀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자, 사진 보이시죠? 사진을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다음 사진이 나오고요. 이렇게 사진을 옆으로 슬라이드처럼 밀면은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반응 속도는 아이폰이 좀 더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네요.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확대를 지금 한 상태고요. 확대했을 때 움직임은 비슷비슷한데 아이폰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고요. 모토로이는 약간 딜레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줄여볼까요? 예. 축소 확대를 해봤고요. 모토로이에 비해서 아이폰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홈으로 가서요. 자, 이제 동영상을 비교를 해봅시다. 모토로이는 미디어 갤러리에서 모든 동영상과 이미지를 재생을 하거든요. 자, 동영상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위에 게 모토로이고 아래 게 아이폰입니다.
정도고요. 자,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네이버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모바일 네이버에 들어왔고요. 웹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렬맨을 한번 가볼까요? 네. 돌려서 한번 보고요. 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대가 되나요? 확대는 안 되네요. 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아이폰과 모토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크기는 둘 다 비슷하고요. 반응 속도로 봤을 때는 아이폰이 약간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동영상 출력 면에서는 뭐 비슷했는데 모토로이가 고해상도로 지원하는 점에서 점수를 좀 더 주고 싶고요. 인터넷 서치도 예, 둘 다 인터넷 서치 쪽은 둘 다 비슷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개인적으로 좀 모토로이 쪽에 뭐 인터넷 서치 쪽은 점수를 좀 더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모토로이 쓰니까요. 예. 예, 오늘 리뷰는 이렇게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kucc블로그.net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예, 원하는 리뷰가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